노인은 잠이 들자 어린 시절 보았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해안과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곶과 거대하게 치솟은 갈색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노인의 꿈에는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날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와 해변에 있는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이 물든 바닷가에서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1952년에 발표한 미국 문학의 거봉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중편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햇빛에 그을린 강한 눈빛에 패배를 모르는 노인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는데요. 그러한 그가 바다에서 만나는 고기, 새, 별, 바람을 모두 그의 친구나 형제로 생각하고, 그러함에도 고기를 잡아야 하는 현실과 잡은 고기에 대한 연민과 잡은 것이 죄일 것인가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강인 하지만 외로운 그 노인의 옆에 소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앙상한 뼈만 남은 고기를 씻고 돌아와 잠들었을 때 소년은 그를 보며 소리내어 울지요. 그 소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이 든 노인은 사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갔다. 소년은 침대에 있는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와 의자 뒤로 둘러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늙었지만 아직도 튼튼하고 이상하게 힘이 넘치는 어깨였다. 목도 여전히 꼿꼿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따라 목덜미의 주름살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노인의 셔츠는 하도 여러 곳을 기워서 그의 도처럼 낡아 보였다. 기운 조각이 햇빛에 발해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노인의 머리만큼은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백발이었으며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은 생기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저녁나절 산들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팔로 누르고 있었다. 발은 맨발이었다. 소년은 노인을 깨우지 않고 그냥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소년은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노인은 눈을 떴지만 머나먼 꿈나라에서 현실로 돌아오느라 한참이나 걸렸다. 이윽고 노인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뭘 가져온 게냐? 저녁밥요. 어서 드셔야지요. 난 아직 배고프지 않은데. 그래도 드세요. 밥도 안 드시고 어떻게 고개를 잡을 수 있겠어요? 전에는 그런 적도 있지. 노인이 일어나 신문을 접고 담요를 개려고 했다. 담요는 그냥 두르고 계세요. 소년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덧붙였다. 제가 곁에 있는 동안엔 할아버지가 밥을 굶으시면 고기잡이도 못 나가시게 할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려면 너도 오래 살고 몸조심해야지. 하하.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저녁으로 뭘 먹을 거지? 검정콩과 쌀밥, 튀긴 바나나랑 슈트 조금이요. 소년은 테라스에서 이중으로 된 그릇에 음식을 담아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냅킨으로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 등을 꺼냈다. 이 음식은 누가 준 거니? 마틴요. 우리 주인 아저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인사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양반에게 뱃살이라도 줘야겠다. 지금 말고도 음식을 여러 번 주었니? 네. 그렇다면 뱃살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줘야겠구나. 그 사람 우리한테 정말 친절하구나. 맥주도 두 병이나 줬어요. 나는 깡통 맥주를 좋아하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병맥주예요. 아토이 맥주요. 병은 이따가 돌려줘야 해요. 그래, 참 고맙구나. 이제 먹어볼까? 노인이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까부터 드시라고 했잖아요. 소년이 웃으며 다정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식사하실 준비가 될 때까지 뚜껑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오냐, 이제 준비됐다. 난 그저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도대체 손을 어디서 씻으셨지? 마을에 물 깃는 곳은 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다 큰 길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할 만큼 먼 곳에 있었다. 왜그 생각을 못했지? 할아버지를 위해 물을 길어 왔어야 하는 건데. 다음에는 비누랑 깨끗한 수건도 가져와야지. 아차, 곧 겨울이 오는데 셔츠랑 재킷도 마련해드리고 따뜻한 신발과 담요도 장만해드려야겠어. 소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슈트가 아주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나 해주세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내 말대로 양키스 팀이 최고야. 노인이 기분 좋게 말했다. 오늘은 안 그런걸요? 양키스가 졌잖아요. 소년이 대꾸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반드시 활약할 테니까 두고 봐. 양키스 팀에는 다른 훌륭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디마지오는 특별해. 다른 리그의 브루클린 팀과 필라델피아 팀을 비교해 본다면 난 브루클린 편이야. 그래, 딕 시슬러가 있었지. 그는 예전에 대단한 강타자였어. 정말 그런 멋진 타격은 보기 드물어요. 그 선수는 지금까지 제가 본 타자 중 공을 가장 멀리 날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전에 곧잘 테라스에 오던 거 생각나니? 함께 낚시하러 가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말도 못 꺼냈지 뭐냐. 그래서 대신 너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너도 수줍어했지. 기억나요. 그때 말했더라면 우리랑 함께 낚시를 갔을지도 모르죠. 그랬더라면 한평생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됐을 거예요. 난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려가고 싶구나. 소문에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더구나. 아마 그 사람도 우리처럼 가난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할 거야. 하지만 시슬러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대요. 그분은 제 나이에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아프리카로 가는 커다란 범선의 선원이었지. 저녁이면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본 적도 있어. 알아요.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 그럼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요. 소녀는 재빨리 대답한 후 다시 말했다. 그 유명한 존 호타 맥그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소녀는 제이를 에스파냐식으로 호타라고 발음했다. 예전엔 그도 가끔 테라스에 오곤 했지. 그런데 술만 마시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입도 헤매졌어. 술주정이 아주 대단했지. 야구뿐만 아니라 경마에도 푹 빠져 있었어. 주머니 속에는 늘말 이름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고, 하루 종일 전화통에다 대고 말 이름을 불러댔단다. 그 사람은 위대한 감독이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던데요. 소녀는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그야, 그 사람이 이곳에 곧잘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노인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만일 드로처 씨가 해마다 이곳에 나타났다면 네 아버지는 그가 제일 위대한 감독이라고 했을 거다. 그럼 누가 정말 최고의 감독이에요?
료코예요? 마이크 콘살레스예요? 내가 보기엔 둘다 비슷비슷한걸. 그리고 가장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예요. 아니다. 나보다 더 나은 어부들도 많아.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고기 잘 잡는 어부도 많고 훌륭한 어부도 덜어 있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소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고맙다. 네 말을 들으니 마음이 즐거워지는구나. 그런데 아주 크고 힘센 고기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한 말이 잘못된 거라고 일러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럴 만큼 대단한 고기가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힘이 아직도 짱짱하신데요? 글쎄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고기 잡는 기술이 있고 배짱도 두둑하지. 그만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일을 할 기운이 나죠. 저는 이 그릇을 돌려주러 갈게요. 그래, 잘 가거라. 내일 아침에 가서 깨워주마.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이는 내 자명종이지. 노인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다. 늙으면 왜 그리 일찍 잠이 깼는지 몰라. 하루를 좀더 길게 살고 싶어서 그런가? 글쎄요, 전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처럼 어린 소년들은 되게 늦잠 고르기가 많아요. 그건 나도 알지. 염려 마라. 내일 아침 제 시간에 꼭 깨워줄 테니. 주인 아저씨가 저를 깨우는 건 싫어요. 제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것 같아서 왠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여태 등불도 켜지 않고 있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어 그 속에 신문지를 넣고 둘둘 말아 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요 대신 침대 스프링 위에 깔아놓은 낡은 신문지에 누워 담요를 푹 뒤집어 썼다. 노인은 잠이 들자 어린 시절 보았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해안과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곶과 거대하게 치솟은 갈색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노인은 요즘 밤마다 꿈속에서 이곳 해안을 방황하며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파도를 헤치고 다가오는 원주민의 배를 보기도 했고, 갑판에 칠한 타르와 배에서 먹는 밥 냄새도 맡았다. 아침 무렵이면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기도 했다. 평소에는 아프리카의 바람 냄새를 맡을 때쯤 잠에서 깨어나 옷을 주워입고 소녀를 깨우러 가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아프리카의 바람 냄새를 너무 빨리 맡았다. 노인은 꿈속에서도 너무 이른 시간인 걸 알고는 계속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여러 섬의 흰 산봉우리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았다. 그러다가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와 정박장이 나타났다. 노인의 꿈에는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 나오지 않았다. 큰 고기도 싸움도 힘겨루기나 죽은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지난날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와 해변에 있는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이 물든 바닷가에서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뛰놀았고, 노인은 소녀를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녀의 꿈을 꾼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노인은 곧 잠에서 깨어 열린 문으로 달을 쳐다보았다. 달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베개 삼았던 바지를 도로 펴 입었다. 그러고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 오줌을 누고 소녀를 깨우러 길을 따라 올라갔다. 노인은 새벽 추위에 몸을 떨었으나 곧 몸이 따뜻해지고 또 힘차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 대문은 늘 열려 있었다. 노인은 가만히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점점 기울어가는 어렴풋한 달빛에 소년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노인은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소년이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볼 때까지 그대로 기다렸다. 소년이 깨어나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는 침대에 걸터앉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오자 소년도 따라 나왔다. 소년은 아직도 졸린 모양이었다. 노인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별 말씀을요. 어른이 되면서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걸요.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가에서 맨발인 어부들이 자기네 배에 돛대를 나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소년은 낚싯줄을 똘똘 말아 담아놓은 바구니와 갈고리, 작사를 집어들었고 노인은 돛을 감아놓은 돛대를 어깨에 메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것들을 먼저 배에 실어 놓고 마시자구나. 그들은 어부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식당에서 연유깡통과 커피를 타서 마셨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인사말을 꺼냈다. 소년은 잠을 쫓는 게 힘들었던지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잘 잤다, 만올린. 노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오늘은 어쩐지 자신감이 생기는 걸. 저도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얼른 가서 할아버지랑 제가 쓸 정어리와 싱싱한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 아저씨는 뭐든지 다 자기가 직접 날라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난 네가 5살 때부터 물건을 나르게 했단다. 저도 알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동안 커피나 한잔더 드세요. 여긴 외상도 다 되거든요. 소녀는 맨발로 산호 바위 위를 공중공중 뛰어 미끼를 맡겨둔 얼음집으로 향했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 커피가 오늘 하루 식사의 전부였기 때문에 꼭 마셔야 했다. 노인은 오래 전부터 음식을 먹는 일이 귀찮아져서 바다에 나갈 때도 점심을 가져가지 않았다. 뱃머리에 물한 병을 매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소녀는 곧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두 마리를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발밑에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오솔길을 따라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함께 배를 들어 바다에 띄웠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오냐, 고맙다.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이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노인은 노를 베어 놓은 밧줄을 노쫓에다 동여 메고 물속에 노를 철썩 담그면서 몸을 앞으로 구부려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는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다른 배들도 벌써 먼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었다. 달이 져서 다른 배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를 물에 담그고 물을 밀어내는 소리는 똑똑이 들렸다. 이따금 어떤 배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배에서는 조용히 노 젓는 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항구를 벗어난 배들은 각기 고기가 잘 잡힐 것 같은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려 뿔뿔이 흩어졌다. 노인은 오늘 먼 바다까지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육지 냄새를 뒤로 하고 신선한 새벽바다의 냄새 속으로 힘껏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왔을 때 문득 물속에서 인광을 비추는 멕시코만에만 있는 특이한 해초가 눈에 띄었다. 어부들이 이곳을 큰 우물이라 부르는 이유는 갑자기 수심이 1,300m나 깊어지는 급경사로 인해 해류가 서로 부딪혀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각종 고기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었다. 이곳에는 새우떼와 미끼로 쓰기에 좋은 작은 물고기가 많았고 가장 깊은 곳에는 가끔 오징어떼도 있었다. 이 고기들은 밤이 되면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큰 고기들의 밥이 되기도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꼈다.
노를 저으며 날치가 물을 차고 떠오를 때 부르르 떠는 소리와 공중을 날때 빳빳이 세운 날개로 어둠 속을 가르는 데에는 쉬쉬 소리를 들었다. 노인은 바다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인 날치를 무척 좋아했다. 반면에 노인은 새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고 연약한 제비갈매기를 제일 가여워했다. 새들은 늘 먹을 것을 찾아 헤맸지만 변변한 먹잇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새란 놈들은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군. 힘센 새들은 빼놓고 말이야. 노인은 계속 생각했다. 신은 어쩌자고 제비갈매기처럼 작고 연약한 새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이토록 험난한 바다에서 말이야. 바다는 다정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갑자기 지독하게 잔인할 때도 많아. 그런데도 저 새들은 가냘픈 소리로 울며 날아다니다가 난폭한 물결 위에 부리를 쳐박고 먹이를 찾아야 한단 말이지. 아무래도 거친 바다에서 살기엔 너무 연약해. 노인은 항상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라마르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여성으로 표현한 에스파냐 말이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바다를 저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그들은 바다를 여성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 낚싯줄을 뜨게 하려고 부패를 사용하거나 상어간을 팔아 워터보트를 살 만큼 부자가 된 사람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부르며 남성으로 표현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라고 생각하는 듯했고, 심지어 적이로까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바다는 큰 은혜를 베풀거나 모든 걸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며, 때로 사나워지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빛이 여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처럼 바다 역시 동요시키는 것이라니 하고 생각했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어 적당한 속도를 유지했다. 이따금 조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 외에는 물결이 잔잔했기 때문에 노 젓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았다. 조류의 힘으로 3분의 1은 더 빨리 나갔기 때문에 날이 밝을 무렵 노인은 예상했던 거리보다 훨씬 더먼 곳까지 나와 있었다. 일주일 동안이나 큰 우물에 낚싯대를 드리웠지만 모두 허사였지.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은 갈고등어나 다랑어떼가 몰리는 곳에다 낚싯줄을 내려야지. 어쩌면 그 속에 큰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날이 훤히 밝기 전에 노인은 미끼를 들이우고 해류가 흐르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미끼는 70m 아래로 내렸다. 두 번째는 130m,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80m와 220m나 되는 푸른 물속으로 내려두었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깊숙이 꿰고 단단히 묶어두었으므로 미끼는 대가리를 아래로 하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바늘에 꼬부라진 부분과 낚싯끝은 싱싱한 정어리로 잘 싸두었다. 정어리는 모두 두 눈을 깨뜨려 갈고리에 걸어 놓았는데 마치 튀어나온 낚싯바늘에 반달 모양의 꽃 목걸이를 씌운 것처럼 보였다. 오늘 미끼는 큰 고기가 가까이 왔을 때 먹음직스러운 냄새를 풍길 것이다. 소년이 준 싱싱한 다랑어 새끼 두 마리는 가장 긴 낚싯줄 두 개에 초처럼 매달아 놓았고, 다른 낚싯줄에는 전에 한번 썼던 푸른 전갱이와 노란 빛이 나는 연어를 매달았다. 아직 쓸만한 미끼였지만 더욱 먹임스럽게 보이도록 싱싱한 정어리와 함께 매달았다. 큰 연필만큼 굵은 낚싯줄은 초록색 막대기가 달려있어 고기가 미끼를 당기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게 해놓았다. 줄마다 70m짜리 밧줄이 두 조씩 달려있고, 또 그것을 다른 여분의 밧줄에 바짝 묶을 수 있게 해놓아서 때에 따라 고기 한 마리가 낚싯줄을 500m도 넘게 끌고 나갈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뱃전 너머에 있는 세 개의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기만을 기다리며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똑바로 아래 위로 평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천천히 노를 저었다. 금세라도 해가 떠오를 것 같았다. 마침내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러자 다른 고깃배들이 바다 위에는 떠 있는 것이 보였다. 고깃배들은 해안 쪽으로 바다에 납작하게 붙어서 조류를 거슬러 흩어져 있었다. 빛이 점점 환해지면서 물결 위에 횃무리를 풀어놓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잔잔한 바다 물결 위로 반짝이는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자 노인은 얼굴을 돌린 채 노를 저었다. 노인은 어두운 물속에 곱게 들여온 낚싯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노인은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워서 어두운 바다 밑을 지나는 어떤 고기라도 딱 울기 좋은 자리에 정확하게 미끼를 놓아둘 수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대개 낚싯줄을 물결 따라 흔들리게 내버려두기 때문에 어떤 데는 180m쯤 되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10m 정도에서 미끼가 떠돌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나는 정확하지. 다만 운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일지. 아무튼 하루하루가 새로우니까 날마다 행운이 오면 좋겠지만 난 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더 좋아. 그래야 행운이 올때 놓치지 않을 테니까. 해가 떠오른 지 2시간가량 지났다. 이제는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따갑지 않았다. 노인의 시야에 첫 들어오는 배는 세척뿐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아주 멀리 해안 쪽에서 나지막하게 보였다. 노인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평생 동안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이 상했지. 그래도 아직은 쓸만해.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봐도 눈앞이 거뭇거뭇하게 어른거리지 않거든. 저녁 햇살도 강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놈의 아침 햇살은 눈이 너무 따갑단 말이야. 노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구남새 한 마리가 검고 긴 날개를 펼치고 노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날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구남새는 날개를 치켜들고 바닷물에 닿을 듯 내리꽂히더니 다시 위로 휙 솟구쳐 올라갔다. 저 녀석이 뭔가를 본 모양이구나.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냥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데. 노인은 천천히 새가 맴돌고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갔다. 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낚싯줄이 아래 위로 팽팽하고 똑바로 들어지도록 조심하며 노를 저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조류를 헤치며 약간 속력을 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낚시를 할수 있을 정도였다. 새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더니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 돌진했다. 그때 날치가 물 밖으로 뛰어올라 수면 위로 필사적으로 나는 것이 보였다. 돌고래다! 노인이 짧게 외쳤다. 아주 큰 녀석이야. 노인은 노를 노바디에 걸어놓고 뱃머리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하나 꺼냈다.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중간 크기의 낚싯바늘이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에다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꿰었다. 재빨리 뱃전 너머로 낚싯줄을 던지고는 배 뒷전에 있는 고리에 단단히 매어 놓았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 뱃머리 구석에 놔두었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저으며 아까 그 구남새가 물 위를 낮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개를 비스듬히 펼치고 내려와 바다 위를 스치듯 날며 날치를 뒤쫓아갔다. 초조한 듯 날개를 세차게 퍼덕였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였다. 물이 약간 일렁였다. 큰 돌고래떼가 날싯대를 뒤쫓느라 물이 일렁이며 올라오는 것이었다. 돌고래떼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날싯대 바로 밑에서 물살을 헤치며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날아올랐던 날치가 다시 물 쪽으로 떨어질 때 잡아먹으려는 것이었다. 굉장한 돌고래떼군. 노인이 중얼거렸다. 큰 돌고래떼가 아주 넓게 흩어져 있어서 날치가 달아날 곳이 없군. 저새 역시 먹이를 구할 수 없겠는걸. 날치는 새가 잡아먹기에 너무 크고 빠르니까. 노인은 날치가 몇 번이나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과 그때마다 헛된 날갯짓을 되풀이하는 새를 지켜볼 뿐이었다. 쯧쯧, 이제 저 돌고래떼를 잡는 건물 건너 갔군.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 빨리 멀어져 가는군. 그래도 지쳐진 놈이 한 마리쯤 있을지 몰라. 아마 내가 노리는 큰 고기는 틀림없이 저 녀석들 주위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저 멀리 육지에서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해안선은 지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기다란 초록색 선처럼 보였다. 바닷물은 검푸르다 못해 보랏빛을 띠었다. 노인은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햇빛이 만든 신비한 그물 모양의 빛 사이로 빨간 플랑크톤이 흩뿌려져 떠다니는 게 보였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 깊은 곳까지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했다. 그리고 플랑크톤이 수두룩한 걸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고깃대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었다.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떠올랐고 어두운 물속에 햇빛이 만들어낸 신비한 그물 무늬가 보였다. 그것으로 보아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을 것 같았다. 육지 위의 구름 모양을 보아도 그랬다. 이제 새는 보이지 않았다. 바다 멀리까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햇빛에 누렇게 바랜 해초 쪼가리와 배 가까이에서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리는 둥근 주머니처럼 생긴 곶갈 해파리가 전부였다. 곶갈 해파리는 때때로 물결 따라 발랑 뒤집혔다가 다시 제대로 떠올랐다. 그것은 90cm나 되는 긴 꼬리를 들이운 채 물거품처럼 한가롭게 둥실둥실 떠돌아다녔다. 노인은 그걸 보고 아구와 말라라고 했다. 매춘부 같은 이라고. 노인이 중얼거렸다. 가볍게 눈을 저으며 물속을 들여다보니 곶갈 해파리와 같은 색깔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보였다. 물고기들은 길게 늘어진 곶갈 해파리의 촉수 사이로 헤엄쳐 다니거나 무지갯빛 둥근 주머니 아래 생긴 그늘 밑으로 떼지어 다니고 있었다. 그 고기들은 이미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고기와 다르다. 고기를 낚을 때 낚싯줄에 조금이라도 묻어 미끈거리거나 보랏빛으로 끈끈하게 달라붙은 해파리의 독을 만지면 손이나 팔에 여지없이 물집이 생긴다. 그것은 독 담쟁이 덩굴이나 온나무를 만졌을 때와 비슷하다. 이럴 때 그보다 더 심해서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금세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곶갈 해파리의 무지갯빛 주머니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다에서 가장 몹쓸 동물이었다. 노인은 커다란 바다거북이 이것들을 꿀꺽 삼켜버리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바다거북은 무지갯빛 주머니를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눈을 딱 감고 몸을 껍데기 속에 완전히 숨긴 채 촉수까지 모조리 먹어치웠다. 노인은 바다거북이 곶갈 해파리를 먹어치우는 광경을 보는 걸 좋아했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해변으로 밀려온 해파리를 신발 뒤꿈치로 밟아 퍽퍽 터뜨리며 걷는 것도 좋아했다. 노인은 푸른 바다거북이나 대물을 좋아했다. 품위가 있으면서 행동도 제법 빠른 데다 값도 많이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크기만 하고 눈에 빠진 왕바다 거북은 친근하기는 해도 좀 깔보았다. 노란 껍데기를 뒤집어 쓴 놈이 암컷과 교미할 때면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보이기 때문이었다. 왕바다 거북 역시 곶갈 해파리를 해치우는 데는 선수인데 눈을 딱 감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꿀꺽꿀꺽 삼켜버렸다. 노인은 지금까지 바다 거북을 잡는 배에 여러 번 탔지만 거북이 신비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거북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심지어는 크기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거대한 거북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북의 심장은 칼질을 하여 살을 발라 놓은 다음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쿵쾅쿵쾅 뛰기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은 거북을 다룰 때면 무자비해졌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 심장도 거북 심장과 다를 게 없는데, 손발도 비슷한데 말이야. 노인은 기운을 돋우기 위해 하얀 거북알을 즐겨 먹었다. 9월과 10월에 큰 고기를 잡으려면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5월 한달 동안은 매일 바다 거북을 먹었다.
그리고 어부들이 고기잡이 도구를 맡겨두는 오두막의 커다란 드럼통에 저장해둔 상어 간유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곳에 놔둔 것이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에 진저리를 쳤지만 새벽마다 단잠을 쫓고 일어나야 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 상어 간유는 감기에 특효약인데다 눈에도 좋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가 다시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 녀석이 드디어 먹이를 찾았나 보구나.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바다에는 물 위를 날아오르는 날치도 없었고 작은 고기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쭉 지켜보고 있자니 새끼 다랑어 한 마리가 물을 박차고 뛰어올라 한 바퀴 빙그르르 돌더니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다랑이 비늘이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다. 첫 번째 다랑어가 물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계속해서 다른 다랑어들이 뛰어올라 사방으로 흩어지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먹잇감이 될 고기들을 따라 길게 뛰어올랐다 떨어졌다. 작은 고기주구질을 맴돌면서 뒤쫓고 있는 것이었다. 저 녀석들이 저렇게 빨리 달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노를 저어 쫓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던 노인은 허옇게 물거품을 일으키며 쫓아오는 다랑어들 때문에 겁을 먹고 물 위로 떠오르는 작은 고기를 먹으려고 새들이 쏜살같이 내려와 물속에 주둥이를 쳐박는 것을 보았다. 낚시에는 새가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바로 그때 고리를 만들어 발로 밟고 있던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노인은 얼른 노를 놓고 낚싯줄을 힘껏 끌어당기면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았다. 줄을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낚싯줄이 심하게 요동쳤다. 물속으로 다랑어의 푸른 잔등과 금빛 나는 옆구리가 언뜻언뜻 보였다. 줄을 있는 힘껏 당기자 고기는 뱃전을 넘어 배 안으로 철썩 떨어졌다. 총알처럼 단단하고 날렵하게 생긴 다랑어였다. 뱃머리 쪽으로 떨어진 다랑어는 반짝이는 햇살 아래 누워 몸부림쳤다. 큼직하고 둔한 눈망울을 디럭디럭 굴리고 균형 잡힌 꼬리로 배의 널빤지를 탁탁 두드리며 스스로 명을 재촉했다. 노인은 그게 불쌍해서 다랑어 대가리를 몽둥이로 몇 차례 두들긴 다음 아직도 포들포들 떨고 있는 눈을 발로 밀어서 고무줄 아래 어두운 구석으로 쳐박았다. 알바코어야, 노인이 외쳤다. 좋은 미끼 고기가 걸려들었군 그래. 적어도 5kg은 나가겠는걸. 노인은 언제부턴가 혼자 있을 테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버릇이 생겼다.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자주 불렀다. 스테크선이나 거북잡이 배를 탔을 때 당번을 서는 날 밤이면 혼자 키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버릇은 소년이 떠난 뒤부터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소년과 같이 고기잡이를 할 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이 대화를 할 때는 주로 밤이나 날씨가 험해 어쩔 수 없이 고기잡이를 못 나갈 때였다. 바다 위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노인도 같은 생각이었으므로 그대로 지켰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거리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떠들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 혼자 떠드는 걸 보면 분명 미쳤다고 하겠지. 노인은 계속 큰 소리로 짓거렸다. 그래도 난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어. 돈 있는 사람들은 라디오도 가져와서 시끄럽게 틀어대잖아. 게다가 야구중계까지 듣는데 뭘? 그러다가 노인은 생각했다. 아니지,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때라고. 내가 꼭 하려고 마음먹은 일 말이야. 저기 고깃대 부근에 분명히 큰 고기가 있을 거야. 나는 먹이를 줬다가 뒤처진 녀석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야. 그런데 저 다랑어들이 어느새 저기 멀리까지 가꾼 그래. 오늘은 어째 물 위에 보이는 것마다 모두 북동쪽으로만 그것도 무서운 속도로 달아나 버린단 말이야. 이거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 변화라도 있는 건가? 다랑어떼는 물러갔다. 어부들은 이런 종류의 고기를 모두 다랑어라 불렀다. 내다 팔거나 미끼와 바꿀 때면 구별해서 불렀다. 이제 녹색의 한선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눈에 덮인 듯 이끗이끗한 산봉우리와 그 위에 동실동실 떠 있는 흰 구름만 보일 뿐이었다. 바닷물 색깔은 아주 진해졌다. 물속에 햇빛이 비쳐 무지개 빛깔을 내고 있었고, 무수한 플라크톤 무리도 높이 떠오르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그저 1600여 미터 깊이의 바다에 드리워진 낚싯줄이 팽팽한지 굽어보면서 무지개 빛깔을 내는 물속을 바라보고 있었다.